아, 안녕하십니까. 글라디언트 1.2060 릴리즈 패치 나온 곳이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캐스트의 간소화. 획득 보상의 총량은 간소화 전과 동일하되 수행시간을 감소시킨다. 선매 레이어로 의뢰받는 캐스트 수가 줄어든다. 정확히 몇 개 줄어든지는 안 나오는 것 같네. 추추 아일랜드 클리어 시 총 4개, 레일런 클리어 시 총 3개, 아르카나 클리어 시 총 2개, 모라스 클리어, 아, 모라스도 이제 나오는군요. 총 1개 1일 캐스트를 의뢰받습니다. 4개, 3개, 2개, 1? 정확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만 이해 못했나? 아, 원래는 다섯 개가 기본이었는데 추추 클리어시 네 개로 줄어들고 레일런이면 세 개, 아르카나면 두 개, 모라스 클리어시 하나가 나온다. 아, 그렇군요. 하, 최대 하나까지 줄어든다. 아주 좋네요. 아낀 심볼량은 동일합니다. 아, 이거는 모라스까지 빨리 뚫어라. 일일케도 줄여주겠다 이런 느낌이군요. 그 다음에 100원 문포트 드림브레이커스 스피릿 세이버 상위 아케인 리버 스토리 퀘스트 수행시 즉시 완료 기회가 생깁니다. 아, 길을 뚫으면 바로 신부를 주겠다. 그날 최고 기록 기준으로 아케인 신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100억 쿠폰 문포트 레일은 클리어시 1회 아르카나 이상 클리어시 2회. 아예 클리어 숫자를 줄였군요. 최대치까지 올려주겠다. 아케인 심볼 수령 가능. 드림 브레이커 아르카나 클리어시 1회 모라스 클리어시 2회. 스피릿 세이브 모라스 클리어시 1회 플레이 없이 아케인 심볼 수령 가능. 클리어가 아마 길을 뚫어가지고 심볼을 얻는 걸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이건 안 나오네. 크리티어스. 1일 캐스트 미션이 5개에서 3단계로 감소한다. 와. 이것도 극혐이었거든. 와, 장난 아니네. 1일 캐스트가 3개로 감소한다. 야. 헤이븐도 줄어드는구나. 강철들의 드랍률도 높여주고. 게오르크 처치도 12마리에서 8마리를 감소시켜주고 1일 캐스트 완료시 경험치까지 증가시켜준다. 해당 지역 몬스터 레벨 구간이 200에서 230에서 219로 줄어들어가지고 여러 사람이 더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군요. 사실상 여기서 사냥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치? 멍청이를 돕는 스토리 캐스트가 3개에서 2개로 감소까지 되네요. 야, 장난 아니네. 그리고 타락한 세계에서 캐스트 요구 몬스터 추가 300마리에서 100마리로. 와, 이것도 장난 아니다. 야, 이러면은 사람들이 할만하지, 그지? 각 상단부 중단부는 1일 캐스트를 지급되지 않았던 완료 경험치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여기도 레벨 수가 줄어드네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게 확 바뀌네. 와, 장난 아닌데? 하, 맞아. 나 이거 좀 짜증났었거든. 전도지 황금 와이번 등장 확률이 또 늘어나는 건데. 처음에도 한번 늘어났었거든요. 내 기억으로는. 이 황금 와이번이 잘 안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짜증났는데. 아, 좋네. 신규 퀘스트가 추가된다. 조사단의 성과 200루나. 이건 잘 모르겠어. 나와봐야 할 것 같은데. 음식 같은 경우는 그런 거고. 아, 이건가 보다. 이거는 레일런이고, 이거는 추추고,
이건 여로고, 그죠? 이거는 아르카나고, 그런 뭔가의 퀘스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V매트릭스의 개선, 5차 전직 이후 레벨 없이 코어 슬록을 강화할 수 있는 매트릭스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코어 슬록 매트릭스를 투자하여 최대 10단계까지 강화할 수 있다. 나만 이해 못했나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코어 하나로 10레벨까지 할 수 있다는 건가? 매트릭스 포인트라는 게 생기는 건가? 아, 그렇구나. 포인트로 해가지고 이제 강화를 할 수 있다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강화된 코어 슬롯 장착한 V 스킬은 슬롯이 강화치만큼 현재 레벨이 증가됩니다. 코어 강화 생기고 원래는 따로 있다고. 매트릭스 안에 있는 그것을 또 강화시킨다고? 2단 강화를 한다고? 볼만하겠네. 와, 이제는 뭐 엄청나겠네. 데미지가 이제 장난 아니겠어. 얼마까지는 올라가는지 안 나와있네요. 두 배가 올라가는지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스킬 최대치를 초과할 수 없다. 브이코어 레벨이 5레벨이면은 그 매트릭스 포인트로 해서 5레벨 이상까지는 못 간다는 뭐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투자한 매트릭스 포인트는 매수로 소모하여 초기화할 수 있다. 매소를 사용하여 코어를 코어 슬롯 최대 2개까지 미리 개방할 수 있다고. 와, 원래 처음에 들어가면 200대 슬롯 4개 주는데 돈 주면 6개까지 해주겠다. 가격은 안 나와있네. 그런가요? 제가 잘못 봤나? 코어 강화시 재료로 사용되는 코어 경험치가 모두 보존하게 됩니다. 다음은 아케인 카탈리스트. 아케인 카탈리스트를 사용하여 심볼 월드 내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아케인 카탈을 사용하여 아케인 심볼을 불안정한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시 성장 레벨이 초기화되며 성장치가 일정 비율 감소합니다. 그래? 월드 내 이동이 가능하고 장착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더블 클릭하여 정상적인 아케인 심볼로 데릴 수 있습니다. 아케인 심볼을 되돌리기 위해서는 아케인 심볼 획득 퀘스트가 완료된 상태여야 하며 동일한 아케인 심볼을 장착하거나 소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케인 카탈리스트는 유니온 코인샵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성장치가 감소하네. 레벨이 초기화되며 레벨이 1이었으면 1을 그대로, 10레벨이면 10레벨 초기화시키는 건가? 아니면은 아예 불안정하게 해가지고 바꾸는 건가? 테스트 월드에서는, 근데 가격도 중요하겠다. 되게 비쌀 것 같은데. 가격이 되게 핫할 것 같긴 해. 테스트 월드에서는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린 아케인 심볼 능력치가 아케인 카탈리스트를 사용하기 전에 능력치로 적용되나 정식 월드에서는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린 캐릭터의 주스템 맞게 변경될 예정입니다. 그 캐릭터에 맞게 자동으로 바뀐다고? 5차 시간 필요한 시 가득 채울 경우 바로 활성화할 수 있게 변경됩니다. 시간을 삭제시키고 경험치를 가득 채울 경우 바로 활성화할 수 있게 변경된다. 거의 기본적으로 공짜로 그냥 주는 건가 보네. 5차 전직 시 일정치 이상의 스타포스 강화한 장비를 착용해야 하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길돌 자체가 좀 없어지는 건가? 5차 전직이? 그러면은 전직하기 너무 쉬워지긴 하겠다. 엘리트 보스 폴로의 등장, HP 지급 경험치가
등장 필드의 몬스터 기준으로 변경된다. 아, 250지역이면은 250지역의 경험치로 바뀐다는 느낌인 것 같네. 아무래도 200 이상부터는 효율이 별로 안 좋다고 하니까는 그렇게 패치되는 것 같네요. 마을을 지키기와 폴로 호환 미션, 몬스터 수 및 등장 속도가 증가합니다. 컨텐츠 중 마을 지키기와 폴로 호위 미션, 몬스터 수 및 등장 속도가 증가합니다. 뭔가 등장 속도가 증가된다는 것 같은데. 몬스터를 가득 찬 맵 안에 재빠르게 날아다니는 스윙 스토밍을 잡아야 합니다. 이거 저 경험치 장난 아닐 것 같다. 뭔가 느낌 좋네. 스토밍을 잡을 때마다 제한 시간이 증가하여 더 많은 몬스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야, 이거에 대한 보상을 뭘 줄지 모르겠네. 야, 이것도 좋아 보인다, 그지? 레벨 몬스터가 있는 필드에서만 사용되도록 변경됩니다. 레벨 범위 몬스터 아니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최고 레벨 일반 몬스터를 따른다. 아케인 심볼 최소 획득량 증가. 난이도가 높아 심볼 얻기 힘든 컨텐츠의 경우 최소 지급량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아, 배고픈 모트 못 깨면은 하나도 못 봤지만 이제 최소 하나는 주겠다, 그런 느낌인 것 같고. 3층, 13층, 23층 클리어 시 5개 추가 지급됩니다. 아, 처음에 들어가기 힘들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처음에 좀 많이 주나 보네요, 층수에 따라. 1개에서 3개의 코인을 획득 시 2개가 추가 지급됩니다. 4에서 8개의 코인 획득 시 1개가 추가 지급됩니다. 아, 뭔가 더 많이 주는구나, 이제. 3, 4, 5, 6, 7, 8, 9. 아크스 이노센트 주문서. 잠재 능력과 스타포스 추가 옵션을 제외한 아이템 모든 옵션을 초기화합니다. 잠재 능력을 없애고 포스타포스를 제거하고 추가 옵션을 제외. 아, 주운 작을 다시 할 수 있나 보구나, 그죠? 이상한 작 돼 있는 거를 초기화 시킬 수 있는 것 같네요. UI 주문의 흔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망작된 30포작이나 그런 걸 살릴 수 있겠네. 야, 지금 경매장 아주 볼만하겠네, 그지? 망작되어 있는 게 가격이 좀 이상하게 내려가 있거든. 거의 인호 쳐가지고 다시 할 수 있다는 얘기 같아요, 그지? 야, 장난 아닐 것 같고. 소매를 숨겨진 호숫가, 숨겨진 화염지대, 숨겨진 동굴이 지형 일부 변경되며 몬스터 수가 더욱 빨리 등장시킨다. 여로의 속도가 조금씩 늘어날 것 같네요, 200대 구간이. 야, 아, 이게 그건가 보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15포적 할 때 가끔씩 삑사리 한 번씩 나잖아요. 아, 그거 의미 없잖아. 어쨌든 그렇네요, 그거 같고. 미끼 생성 조건과 효과가 지속 시간이 룬이 동일하게 변경된다. 아, 룬과 동일하게 변경된다는 것 같고. 에반 링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이게 좀 지속 시간이 너무 짧고 좀 불편하기도 했고요. 그 불편함을 좀 개선은 안 됐네. 예, 심볼이 동그라미로 이렇게 있으면은 약간 사선에 걸리면은 이건 걸리는데 이건 안 깨지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마 이제 그게 나오네요. 상급 던전 소멸의 여러 스테이지가 추가된다. 기존 스테이지보다 많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으며 소멸을 아케인 심볼 소멸의 여로를 퀘스트를 완료한 입장만 할 수 있다. 200 이후에 오른쪽 비어져 있는 곳에 이제 몬스터파크가 하나 나오는 것 같고. 점검 후 번인 필드. 점검 후 번인 필드가 평균 단계가 증가하며 최대 10단계까지 증가됩니다. 어쨌든 뭔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레벨 몬스터 범위 페널티 알림. 레벨 범위를 벗어나는 필드의 몬스터를 처치할 경우 필드에서 1회 한에 페널티 알림이 출력됩니다.
이건 좀 귀찮겠군. 크리티어스를 갈 때마다 여러 퀘스트를 깰 때마다 한 번씩 볼게 될 것 같군요. 5차 그림자의 연금술사가 추가된다. 거울 3개와 그림자 기사 밀로.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NPC도 추가되는 것 같고 이거에 대한 그거겠죠. 그림자 이런 거니까. 아크의 스토리 맵과 스킬 사운드 5차 스킬은 추후 추가될 예정입니다. 아크는 해적 직업군이며 마법과 체술 융합된 하이레프 재식 격투술을 사용하여 레프 상태와 심연으로부터 강력한 힘을 얻는 스펙터 잠식 상태 자유롭고 오가며 다양한 스킬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공격력과 마력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 두 가지의 마검상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심연을 연결할 수 있다. 마력으로 강화된 신체를 이용하여 공격한다. 힘이 깃든 손을 갈킨다. 그런 것 같아요. 너클을 이용하네요. MP를 소비하여 일정 시간 동안 너클을 공격 속도를 증가시킨다. 너클을 쓰는 직업이고. 어쨌든 뭐 이렇게 글만 읽어서 하나 언제 나와야 정확히 알겠지. 아크의 유니온은 힘 10, 20, 40, 80, 100. 아크를 생성 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고 보조 무기 엠블렘 얼티밋 패스 골드 어비스 엠블렘이 나오네요. 기억에는 모라스 1일 퀘스트가 나온다는 것 같고. 아 이것도 좀 짜증나겠다. 소멸의 여러 느낌 나네. 다 그거야. 몬스터 잡는 거 하고 수집하는 거 하고. 아주 극혐이네요. 아 여러 퀘스트를 일로 보내버렸네. 아유 또 몬스터 잡기 시작됐어. 아유 여기에 베아트리체가 나오나 보구나. 신규 몬스터 증발되는 에르다스 245렙이 나오네요. 신규 업적은 위에 있는 것들이고 게임 관련 드림브레이크 체크 포인트가 드림브레이크 초기화됩니다. 초기화 이후 토요일까지 드림브레이크가 2배가 된다. 14일 패치 이후 테스트 월드. 와 초기화까지 2배 초기화해야 되네. 와 이거는 한번 하긴 했었어야 됐어. 좀 편파적으로 잘못된 것도 있으니까. 퀘스트를 하루에 한번 완료할 수 있게 변경된다. 검색 시 더 많은 물품이 검색되도록 검색 루틴이 됩니다. 아 이것도 좀 불편하긴 했었지. 절약 구간에서 없다고 나오니까는 많은 물품을 검색하면 그렇게 되는 것 같네요. 너무 늦긴 늦었어 이거 초기화하는 거는. 컨텐츠가 이용되지 않는 캐릭터는 파티 초대나 가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것 같네요. 보스 데미안에서 길드 UI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나 그거는 좀 패치됐으면 좋겠다. 두 명이 매칭돼서 갈 수 있는 거 말고 그냥 혼자 갈 수 있게 좀 그건 좀 됐으면 좋겠는데. 매칭 시스템이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가지고 사람 없는 서버라든지 그쪽은 좀 불편하긴 한 것 같아.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더 좋을 것 같아.
비공개 접속 2차 비밀번호를 캐릭터 이건 별로 의미 없는 거 같고 또 볼만한 게 얼티밋의 오류 베일 오브 섀도우를 무기를 장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오류를 아 오케이 오케이 바이퍼 트랜스폼 사용하는 얼굴 장식을 변경해서 트랜스폼이 종료되며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아 그래 한 번도 바꿔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네 아 아크 코인샵이 나오는군요 사람들이 좀 많이 기다렸던 것들이잖아 착하는 사람들이 영안부를 되게 많이 기다렸잖아요 뭐 위치는 똑같네요 예참 이노센트 카겐 선택 아키엔 심볼 또 나오는군요 선택 아키엔 심볼 데미지 스킨 추출권? 야 이제 다른 캐릭터의 데미지 스킬을 추출한다 야 이것도 좀 신기하네 랜덤 데미지 스킨 시간을 어 이거 데미지 스킨이고 캐릭터 슬롯 안 눌러주나? 저희 42거든요 카오스링은 매주 10회씩 스택과 잠재 능력을 재설정할 수 있는 반지입니다. 획득 후 180일까지 재설정이 가능하며 월마다 재설정 가능 횟수가 초기화됩니다. 카오스링은 강화가 불가능합니다. 10회씩 스택과 잠재 능력을 재설정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아 캐릭터 슬롯 있어요? 아 그래? 다 나왔네 나올만한 아마 유니온 많이 키우고 자전을 기다리는데 이 이벤트가 안 나오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을 것 같고 메가버닝이 나오네요 아이고 아크하고 제로는 안 되는구나 사실상 저에게는 좀 쓸모없는 이벤트가 되겠군요 아크 포인트 사냥하면 알아서 되겠죠? 여러가지 이벤트가 나왔네요 뭐야 아 이 위치를 가면은 이걸 준다고? 경험치 주고 10초마다 경험치를 주고 10초마다 카리스마를 올려준다고? 야 잠수족을 만들겠다 야 이런 이벤트 때문에 그것도 괜찮았지 하루에 100개씩 여러 개 주는 거 있었잖아요 낚시하는 게임 같은 것도 있나 보네요 최대 1000만 매소까지 매소도 나오고 점수도 딸 수 있는 건가 보네 아크 포인트 하고 오케이 필드에서 사냥하면 쌓인다는 얘기죠 아주 개꿀이군요 이건 다 이벤트라 가지고 나올 때 대강 보면 알 수 있겠다. 크리스마스 이벤트구나. 뭐 주냐? 크리스마스 의상, 크리스마스의 선물, 크리스마스의 양말. 딱히 뭐 없는 것 같네. 그리고 아크코인샵 아래는 아크코인샵 30% 할인이 있고요 획득량 및
획득 가능량이 2배가 되고 강화 비용 30%인이 나오네요. 24일에. 아, 이때 다음 캐릭터 미리 제작할 거 해야 되겠다. 다음 캐릭터 빨리 정해야겠네. 어, 끝인 거 같네요. 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케이, 알아보았습니다.